안녕하세요. 국내 경기 분석만 10년차 스포츠 피카츄입니다. 영상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,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. 피카츄 분석방에서 분석 자료와 추천 경기 그리고 매일 최종 조합을 올려드리고 있습니다. 많은 정보가 필요하신 분들은 영상 하단 고정 댓글로 톡 남겨주시면 안내 도와드리겠습니다. 그럼 4월 18일 국내 야구 5경기 분석 시작하겠습니다. 첫 번째 경기는 4월 18일 18시 30분에 시작하는 LG 대 롯데 경기입니다. 피카츄 생각. 마무리들의 볼넷쇼의 승자는 결국 LG였다. 롯데 입장에선 연패 탈출의 찬스를 놓친 게 아쉬운 부분. 박세영이 분위기를 타는 유영임을 고려한다면 이번 경기에서 반등 역시 쉽지 않을 듯. 반면 켈리는 롯데 상대로 강한 투수고 불펜 대결로 가면 마지막에 웃는 건 결국 LG다. 저는 전력에 앞서 있는 LG 승리를 예상합니다. 추천 경기 또는 경기 조합 픽 궁금하신 분들은 하단 고정 댓글 참고해주시거나 구독 알림 설정 해두시면 오후 5시쯤 추천 경기 영상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. 가끔 시간이 부족해 영상 업로드를 못하고 분석방에서만 픽업해드리는 경우도 있으니 이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. 두 번째 경기는 4월 18일 18시 30분에 시작하는 SSG 대기아 경기입니다. 피카츄 생각. KIA의 좌완 울렁증은 박찬호의 복귀와 함께 멋지게 날아가 버렸다. 타격감을 회복한 KIA 타선이 덕원은 충분히 공략할 수 있을 듯. 관건은 결국 윤영철을 SSG의 타선이 얼마나 공략하느냐지만 최정이 빠져버린 타선의 무게감은 너무나 떨어지고 SSG의 불펜도 신뢰할 수 없다. 전력에서 앞선 KIA가 승리에 가까이 있다. 세 번째 경기는 4월 18일 18시 30분에 시작하는 삼성 대 두산 경기입니다. 피카츄 생각. 브랜든 와델의 급작스러운 부상 이탈은 두산의 완패로 연결되었다. 삼성의 타선은 불타오르는 중. 그러나 곽빈이라면 현재 삼성의 기세는 충분히 막아낼 수 있는 투수고 이승현이 1군에서 선발로서 좋은 투구를 보여주긴 어려워 보인다. 물론 오프너로서의 역할일 수도 있겠지만 삼성의 불펜이 강한 건 7회부터지 그 이전이 아니다. 선발에서 앞선 두산이 승리에 가까이 있다. 네 번째 경기는 4월 18일 18시 30분에 시작하는 NC 대 한화 경기입니다. 피카츄 생각. 유현진의 100승은 또다시 미뤄졌다. 특히 김성욱의 홈런이 상당히 큰 지분을 차지했음을 부인할 수 없을 듯. 카스타노의 투구는 여전히 위력적이고 홈이라는 강점도 있다. 작년 페냐가 NC 상대로 좋은 모습을 보여준 투수임을 부정할 순 없지만 지금의 NC는 그때와 다르다. 저는 선발에 앞서 있는 NC 승을 생각합니다. 다섯 번째 경기는 4월 18일 18시 30분에 시작하는 키움 대 KT 경기입니다. 피카츄 생각. 서로 한 번씩 승패를 주고받았다. 이번 경기는 진정한 의미의 진검 승부가 될 듯. 양 팀의 타격 상황을 고려한다면 헤이수스와 벤자민 모두 호투가 나름 기대되는 투수들이라는 건 부정할 수 없다. 그러나 최근에 키움은 엘리아스와 반즈 등 KBO의 복수 연차 외인 좌완 상대로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이는 엘리아스 상대로도 예외라고 할 수 없을 정도다. 저는 키움 승을 생각합니다. 더 빠르게 분석글과 올킬픽 받아보실 분은 영상 고정 댓글 확인하시면 방 입장하실 수 있는 링크 남겨두었습니다. 올킬 조합 필요하신 분은 아무런 조건 없는 제 정보 소통방 편하게 들어오세요.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 구독, 좋아요,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.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.